가격답지 않게 사실 상당히 깔끔한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 가격에 맞나 싶네. 진짜 옛날 커스텀 키보드 보는 듯한 느낌? 이게 어떻게 6만원?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얼마 전에 레인이 리뷰를 올렸었었죠. 근데 레인이 말고 제가 추천을 했었던 게 또 뭐 있죠? 독거미.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레인이 같이 알루미늄 키보드는 마음에 드는데 독거미 같은 텐키리스 배열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키보드가 사실 조금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텐키리스의 알루미늄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MC 호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GX87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MC 호스라고 돼 있지만 마이콩이라는 회사랑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 이름이 왜 두 개가 혼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스켓 방식의 키보드고요. 2.4G 그리고 유선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까지 해서 3모드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당연히 배열은 80%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플라스틱 커버,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이제 FNA가 맥, FNS가 윈도우, 그리고 여기 뭐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전환한 거, FNW 이용해가지고 뭐 블루투스 전환하고 이런 것들 나와 있죠. 키보드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품이랑 밑에 커버를 열면 여분의 스위치 두 개랑 키캡이랑 스위치 리무버, 그리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양쪽 AB 실드 접지는 돼 있는 거고 저항도 500mΩ 수준으로 적당합니다. 케이블 품질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품 실버입니다. 아, 실버 영롱하죠. 키캡 배합 같은 경우도 화이트 온 블랙 딱 정석 배열. 여기 이제 배지 LED 나오는 포인트가 있고요. 좀 포인트를 ESC랑 엔터만 준 깔끔한 키캡 배열로 나와 있고요. 180메시 아노다이징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곱디고워요. 180메시인데도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죠? 합판 같은 경우는 깔끔해요. 디자인이 깔쌈합니다. 그냥. 그리고 옆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커스텀에서 흔히 보던 그 디자인, 이거 레인이랑 똑같이 생겨먹지 않았나? 상판에 이제 합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 숨겨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인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고, 이게 실버고요. 실버 말고 당연히 갖고 왔죠. 여러분들이 사실만한 실버, 블랙, 화이트. 사실 이렇게 세 개밖에 구매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블랙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건 하옵이고요. 요거 실버는 상옵입니다. 하옵에 두 개, 블랙이랑 그린 옵션이에요. 이게 왜 그린인지 모르겠어요. 키캡이 이게 그린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그린인 것 같은데 사실 하우징 기준으로 하면은 화이트죠. 실버 색상 같은 경우만 이제 상옵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실버 상옵을 사는 이유는 당연히 실버가 키캡 매칭이 쉬워서도 있고 아노다이징 된 색상이 다른 게 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노다이징 된 블랙이랑 실버 이렇게 제일 무난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한 게 색상이 들어간 나머지 도색 같은 경우가 나노 분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분체 도장이겠죠? 보통 분체 도장 종류들이 퀄리티가 많이 좋지 못해요. 분체 도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전기용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용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장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전 받고 도색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싶을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입자감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텍스처의 느낌이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살짝 있긴 하거든요. 띄어서 봤을 때는 무시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좋게 잘 뽑혀 있습니다. 얘가 레인이랑 같은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도장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 솔루션 자체도 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도색 퀄리티가 다른 키보드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떠냐? 당연히 레인이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이제 저가형 중에 얘랑 조금 어떻게 보면 경쟁? 저는 경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대로 봤을 때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80,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갤럭시 80 택갈이 몬스터 기어에서 나온 닌자 87 알루라는 제품인데 똑같습니다. 그냥 갤럭시 80은 제가 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키캡이 호불호가 갈리는 MDA 방식 키캡이고요. 얘가 공식 설명에서는 무슨 도장인지가 제대로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노다이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퍼플 같은 색상은 아노다이징으로 나오는 색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색깔은 이거 아무리 봐도 약간 뭐 분체 도장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텍스처가 너무 약간 좀 있어요. 들리죠? 얘 같은 경우는 긁으면 그리고 이 아노다이징 한 것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를 경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정말 쌀 때 뭐 텐키리스를 원하면 뭐 건질 수 있겠지만 굳이 GX87을 살 수 있는데 살 만한 키보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레이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퀄리티 비슷해요. 레이니 같은 경우는 사실 아노다이징이랑 전기용동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노다이징 콜도 상당히 괜찮죠. 이 딥블루, 딥블루 색상 같은 경우는 전기용동으로 나온 색상인데 진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자감은 그냥 보이지 않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블랙이 근데 레이니의 블랙이랑 이 GX87의 블랙 있죠? 이게 색깔이 살짝 좀 다릅니다. 똑같은 블랙이 아니고 레이니 쪽이 조금 더 진한 블랙? 색이 뭐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대비감이 엄청 진한 블랙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 색깔이 다르실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노다이징 컬 자체는 지금 대놓고 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는 레이니에서 전기용동으로 나온 수준의 컬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살짝 딸리는데 크게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친구를 극찬을 하냐면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하옵이라고 하거든요. 이 옵션 같은 경우가 299위안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아 제가 이제 44위안을 내고 배송을 받았으니까 343위안 한국 돈으로 65,000원입니다 부가세도 안 붙는 가격이기 때문에 6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65,000원, 이거 하나 65,000원. 이게 하옵 기준인 거고 중옵은 어차피 잘 안 사시고 상옵인 이제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가격이 499위안에 팔고 있습니다. 아까 그 더하면은 543위안이겠죠? 103,500원. 10만원짜리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레이니보다 싸죠? 사실 레인이 대란일 때는 이런 딥블루 같은 전기용동 색상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가격이 가야 그때 살 수 있었었고 거의 이제 하옵 기준으로도 한 90 했던 것 같은데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랑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다. 미니 배열이었죠? 75% 미니 배열인 레이니가 그 가격을 가지고 저 정도 퀄리티가 나왔는데도 핫했었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텐키리스지 않습니까? 아 물론 F12가 아니고 F13 텐키리스라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열이긴 한데 이게 F13을 제가 테스트한다고 계속 써보니까 적응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F13 배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원래처럼 배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F13 배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적응을 하면 나름 쓸만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건을 들어보면 저는 갤럭시보다는 얘가 나은 것 같고 레이니는? 아 근데 그 확실히 레이니가 그 맛이 있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 이게 확실히 좀 더 아니고 많이 낫긴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하판에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판 쪽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키캡 일부 빼고 나서 이렇게 나사를 빼면은 이렇게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 아, 이 안쪽도 도장 퀄리티가 괜찮네요. 도터보드랑 기판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연결이 돼 있고 배터리는 3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옵션이 높아지면은 8000mAh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추가로 구멍이 더 있고요. 지금은 제 건 4000mAh짜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모습 보실 수 있고 가스켓으로 장착되는 구조고 가스켓은 기판에 이런 실리콘으로 된 포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폼이 있고요. 하부폼 아래 PET 필름 그리고 중간에도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떼주고 기판에 플렉스컷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요. 전부 핫스왑이죠. 그리고 보강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간중간 커팅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 커팅이 돼 있죠. 보강판 재질 같은 경우는 옵션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하옵이랑 중옵 같은 경우는 PC 소재 보강판으로 돼 있고 상옵 같은 경우가 FR4 보강판으로 돼 있습니다. 상옵이 이제 중옵이나 하옵보다 조금 더 단단한 키감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CU는 BYK916 그렇게 성능은 썩 좋지는 않은 MCU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격답지 않게 사실 상당히 깔끔한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 가격이 맞나 싶네. 진짜 옛날 커스텀 키보드 보는 듯한 느낌? 아니, 이게 어떻게 6만원? 아 그리고 얘기 안 했던 게 이 키캡 이중사출입니다. 이중사출 PBT 키캡이에요.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막 보시면은 굉장히 두께도 두껍고 각인 자체도 괜찮고 아무튼 그래서 스위치 옵션도 보시면은 이제 하옵이 KTTA 이제 안개 블루축이 들어가고 중옵이 후아노 말차다 대축 그리고 상옵이 TTC 오렌지 그리고 상옵에 이 화이트 색상 있죠? 이 화이트 색상이 카일 아이스크림 스위치가 들어갔었는데 옵션이 얼마 전에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옵션상으로 중옵을 살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색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강판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 있어봤자 스위치 배터리 더 들어가고 바닥 이거 다른 거? 근데 이거 다른 거 뭐 크게 신경도 사실 안 쓰니까 그 정도 차이인데 굳이? 라는 느낌이 꽤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하옵이 전면 개편이 된 게 제가 가지고 온 이 하옵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이제 안 팝니다. 이제 재고 다 털고 나서 안 팔 예정이고 하옵이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299에서 349 위안으로 비싸지고요. 도장 자체가 정전식 펄 도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실물을 받은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나와봐야 알 것 같고 키캡 같은 경우도 측각 PBT로 두 개가 바뀌고요. 최하옵 하옵 밑에 옵션이 하나가 또 더 생기는데 색상은 그거는 펄 화이트로 나옵니다. 도장 자체는 정전식 펄 도장으로 지금 하옵 리뉴얼 되는 거랑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요. 걔는 근데 이중사출 PBT로 들어갑니다. 왜 옵션을 좀 이상하게 나눴는데 걔는 그리고 원래랑 동일하게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가고 8000mAh로 원래 하옵들이 배터리가 바뀝니다. 근데 사실상 배터리 두 배 업그레이드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알루미늄 이걸 굳이 무선으로 쓸 일이 있을까? 이게 플라스틱 하우징 말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된 무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무선 신호 방해를 받기도 쉬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루미늄 하우징에 무선 넣는 거는 뭐 넣긴 넣었다 이렇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옵 이름이 GX87SE로 이름이 아예 다르게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상옵 같은 경우도 이 화이트 색상은 아예 단종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카일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스피드 계열 그 스위치가 사라지고 TTC 오렌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이 스위치 있죠? 요 스위치로 아예 단일화가 됩니다. 그래서 옵션이 사실 지금 영상 설명하고 나서 조금 바뀌긴 하는데 원래 가성비가 말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바뀌어도 가성비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중업도 이제 어느 정도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성능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사실상 하이 8 하이 7호 뭐 독거미 같은 계열이랑 성능이 그냥 거의 똑같아요. 스캔레이트 500 에 유효폴링 500Hz 나오는 그 키보드 4ms의 표준편차 500Hz급 나오는 그 성능 똑같고요. 무선 성능이 걔들보다 한 1ms 정도 더 밀리는 한 7.4ms 정도로 개측이 됐습니다. 이게 자체 프로그램이 MC호스 허브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설정에 탑 스피드라는 모드를 켜주셔야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이 옵션을 적용을 하면 스위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채터링이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나오는 지금 저가형 기계식 키보드 솔루션들 있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형 솔루션들이 사실상 다 동일한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그냥 가끔 하면서 사무용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핫스왑 지원이 되는데 핫스왑은 정방향 핫스왑입니다. 나중에 뭐 스위치 놀이 같은 거 하실 때 스피드 계열 스위치 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뭐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영어 지원이 안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당연히 안 되고 원래 중국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뭔데 옵션을 많이 건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거슬리긴 하고 그 LED 옵션 같은 거 바꾸실 때 그냥 한 칸만 이게 바뀌어도 그냥 옵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한 1초 기다려야 되거든. 처음 옵션 바꿀 때 조금 귀찮다. FN Shift를 이용을 해가지고 LED 그 모드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모드가 좀 퀄리티가 진짜 쓰레기예요. 이 기본 모드를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옵션이 저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뺐다가 딴 데 꽂으면은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FN Shift를 이용해서 모드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뭐 단색이나 뭐 무지개 이런 걸 바꿔주시고 만약에 단색 계열인 경우에는 FN 물음표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거 FN 이걸 이용해서 밝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FN 요 왼쪽 게 밝기가 밝아지고 오른쪽 게 밝기가 어두워지네. 사실 마음에 안 들면 끄셔도 되는데 끄면 생각보다 더 못생긴 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조금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LED 퀄리티가 막 엄청 높은 느낌도 아니고 좀 싸구려 틱해요. 요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MCOS의 GX87이라는 가성비 알루미늄 키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상 지금은 제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타오바오밖에 없고 아니면 국내 뭐 직구 대행해주는 그런 데밖에 구매를 하실 수 없고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판매를 할 만한 물량이 많이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에 판매하는 플랫폼에는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도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면은 나중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딱 할인됐을 때 구매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님 뭐 지금 구매하시기에 급하시면 타오바오 가입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타오바오 구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오녹스에서 가이드를 배포를 하고 있음 그 키보드 관련해서 타오바오 가입부터 해가지고 배대지 이제 세팅해서 하는 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여러분 정말 정말 편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Rainy Rain Center, Rain Center.